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줄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줄을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거문학이 나라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거문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다. 옛 벽화에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실악이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